영양제 관련 주식입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제목은 직접 따시는 거예요? 쇼미더 건기시. 그렇죠. 아, 왜냐면 건강해. 제작진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만들어내기가 네. 정확히 그 뜻을 제가 쓴 대본과의 뜻을 딱 향후해가지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에서 뭐 쇼... 토시 바꾸고 요 정도예요. 쇼미더 건기식을 힙합 버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 안 될 것 같아요. 샌디 씨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네네. 이게 지금 아, 어제도 건강기능식품이 신소장님 종목들이 시장 대비 선방해서 아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잘 가고 있더라고요.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갖고 잘 가고 있더라고요. 네, 어제 태양광 그, 관련주들도 시작하자마자 아, OCI가 올랐더라고요. OCI. 아, 시작하자마자 시장 대비 선방하는데 이건 이게 너무 정말... 근데 급하게 올라서 좀 예. 그래요. 왜냐면 말하고 좀 그 살 시간이었어야 되는데 그냥 닥치고 말해서 그런지 아, 그 닥치다가 아니라 아, 완전 임박해서 예, 임박해서 네, 말하다 임박해서. 보니까 네. 그냥 바로 그렇게 나타나 버려가지고 사실은 요즘 계속 이렇게 신세계푸드도 그렇고 태광도 네, 그렇고 너무 이게 이상해요. 기회도 안 주고 가버리니까 이게 신 소장님이 추종하는 뭔가 좀, 어떤 아니요 뭔가 그건 없어요 그건 전혀 없고 아니, 물론 네 없는 거 물론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왜냐하면, 함께 방송을 하는 건데 왜냐면 무슨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초소형주를 얘기하면 방송에 영향력이 않죠. 있을 수도 예, 있고 예를 들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거나 뭐 자기 회원이 그렇죠. 있거나 이러면 전혀 근데 전혀 저는 그냥 아, 혼자 소정의 출연료를 받고 놀면서 하는 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태생이 엄청난 자산가시기 아, 때문에 무슨,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아니, 수급이 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맞습니다. 그걸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엄청 저희 제작진들도 풀몰이나 CJ지단을 제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네. 아주 정확하게 굉장히 예민하고 기민하고 빠르게 보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예. 왜 영양주 주식이지? 제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예. 제가 왜 뭐 이런 지금 것들을 그런 거지라는 근데 게 그냥 네. 그냥 이 그 지금 건기식도 그러니까 이게 좀 볼게요. 뉴트리를 그러니까 뉴트리가 아 제가 이거 진짜 김사랑 씨를 정말 되게 좋아했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봤을 텐데. 좀 아쉽고 그냥 뉴트리는 아, 너무 네. 더 갈 것 같은데 너무 막 올라 버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기억하는 게 신 소장님 작년에 네. 저랑 오후 방송하실 때도 뉴트리를 굉장히 네. 아, 좋아하셨어요. 그때 정말 바닥이었는데 기억하고 너무 있습니다. 아까, 네. 그때가 예. 정말 바닥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11월달, 12월달 자 보면은 어저께 그 되게 무겁던 서흥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서흥 이거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데요. 네. 그다음에 콜마 B&H 그리고 이 노바렉스도 어제 이게 지금 그림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월봉에서 쌍바닥 혹은 상승 N자가 출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좋아하시는 지금, 차트죠. N자형. 네, 지금 딱 그 공략하기가 딱 괜찮거든요. 지금 뉴트리를 그냥 탑으로 보면서. 지금 빨리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또 같은 업종, 같은 섹터를 선택했는데 네. 뉴트리에 비해서 수익률이 안 나와서 지금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냥 아 그래서 그냥 이걸 다 바스켓으로 통째로 담아버리면 방법도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좀 뭐 내용을 봐보죠. 네. 건강기능식품 일단은 이거 아시면 돼요. 기능성 원료 중에 고시형이 있고 개별 인정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고시형은 그러니까 뭐 대백과사전 같은 게 있어요. 대백과사전 같은 거 우리 전과가 있어요. 네, 네. 전과에 딱 펴가지고 네. 거기에 리스트가 딱 있어서 네. 리스트에 식약처에서 그 나온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홍삼 그리고 유산균, 비타민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그 순위이기도 해요. 가장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홍삼 관련 건강기능식품이고 그다음 유산균. 그 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리고 그다음 비타민인데 그거는 아무나 식약처한테 네, 여기 사전에 여기 있죠? 나 저 이거 홍삼 만들게요 하면은 그냥 신고만 하고 만들면 돼요. 근데 그래서 독점권이 없는 거죠. 근데 개별 인정형 원료는 자기가 그 연구를 해서 식약처한테 자료를 내고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6년 동안 인정을 하고 나서 6년 동안 독점 권리를 줘 버려요. 그 회사가 아니면 이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이. 그런데 이게 인정일로부터 6년이 지나버리거나 독점 권한 6년이니까 6년이 지나버리거나 비아그라도 똑같잖아요. 비아그라가 지나니까 88이 나오고 그렇죠. 아, 그게 한미약품에 88정이 나오고 그 유한양에서는 88보다 더 세다고 해서 99정이 나왔거든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 몰라요. 아, 저 어떻게 무슨 소리 하시는지. 네, 하여튼 그래서 인정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거나 품목 제조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일 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락티움이라는 거를 지금 노바렉스에서 그 개별 인정 연론으로 받았는데 락티움이 똑같은 예를 들어 종근당에서 종근당 락티움, 뭐 CJ 제일제당 락티움, 무슨 한국인삼공사 락티움, 그래서 락티움이 다른 회사 거 다 합쳐가지고 50건이 돼버리면 고시형 연료로 식약처가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곳에 주지 않는 게 더 몸값을 높이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고시형 그리고 개별 인정형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바렉스부터 얘기를 할게요. 노바렉스가 36건의 개별 인정형 원료를 갖고 있는데 와. 이게 국내 최다예요. 아, 최다예요. 최다고 네. 이게 35건이었는데 마지막에 지금 락티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일단은 그냥 고시형 중에서 얘네가 하는 거 얘기 드릴게요. 네. 아이클 타임, 보스웰리아, 그리고 화해락, 그리고 바이오 유산균. 이건 그냥 그 식약처 사전에 있는 거 뽑아내가지고 내가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업체 OEM, ODM으로 준 것들이에요. 네. 이게 아이가 키클 때 키클 타임이라고 그 이게 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스웰리아는 관절이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시형이고 개별 인정형은 루테인 지아잔틴. 요즘에 어떤 특정 회사에서 정우성 씨 모델로 해서 정우성 씨가 옛날에 영화에서 눈이 머는 그 역할 했잖아요. 여자한테 그래요. 못된 짓을 해가지고 눈이 멀게 되는 네. 그 있잖아요. 전래동화를 딴. 아, 그래서 왜, 아니, 그러니까 이 그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왠지 섭외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그냥 제 그냥 추측이기 네. 때문에 아니면은 네. 정우성 씨가 여기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잔티젠 네, 네. 그리고 락티움 요게 노바렉스가 개별 인정형 원료로 식약처한테 인정을 받아서 6년간 독점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노바렉스가 아. 노바렉스 표를 달고 나오진 않지만 네. 이거 힘드네. 이게 합친 거예요, 두 개.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을 합친 거예요, 눈에 좋은 걸. 그거랑 잔티젠, 락티움 달고 나오는 어떤 다른 브랜드 회사에서 요게 나온다. 그럼 요건 노바렉스가 OEM 해준 거예요. 노바렉스만 요게.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제품들. 그래서 이제 노바렉스의 강점은 요건 거죠. 네. 개별 인정형 원료가 많기 때문에 네. 인정일로부터 6년간은 독점 권리가 있어서 네. 원래는 OEM 회사가 어떻죠?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화장품 업계에서 슈퍼 을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뭐 반도체에서도 똑같잖아요. 그 네덜란드의 회사가 굉장히 을이 됐잖아요. 슈퍼 을이 그렇게 됐는데 일단 건강기능식품에서는 ASML. 네. 네 맞죠. 네네. 그 한국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가 네. 가장 커요. 한국인삼공사 그리고 종근당, 그다음에 뭐 CJ 뭐 CJ 헬스케어 이런 데서 약간 갑이죠. 그러니까 노바렉스나 이런 데서 줄을 서서 우리 것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개별 인정형 원료가 많아 버리면. 약간 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슈퍼 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노바렉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노바렉스 이렇게 좋고 아 그리고 이제 신공장이 오송의 신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직 가동이 안 됐어요.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에 가동을 시킬 건데 캐파가 두 배로 늘어난대. 지금 캐파를 생산 시설을 두 배로 돌려도 지금 충분히 지금 이게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돌리기만 하면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있고 요걸 기대를 하시는 분이 왜 이게 뉴트리는 저렇게 날아가는데 노바렉스는 너무 답답해요. 노바렉스가 약간 답답해요, 스타일이. 스타일이 되게 답답해요, 스타일이. 오히려 답답한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노바렉스는 왜 PER을 막 그, 저기, 콜마 B&H처럼 못 받아요 하는데 이런 부분 같아요. 해외 수출 비중이 지금 2%가 안 돼요. 1.3, 1.4 나오더라고요, 지금. 작년 해외 매출 비중. 해외 매출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류업종에서도 그렇잖아요. FNF는 아, 여기 살짝 얘기 드리면 지금 약간씩 돈을 조금 모아놓으세요, 지금 돈을 빼서. 현금을요? 오늘 주제는 아닌데, 네. 왜냐면 21일 날 FNF가 분할 상장을 하거든요. 아. 제 생각에는 뭐 SK, 뭐 바이오, 뭐 어쩌고 그 따상 하는 것보다 아. FNF 노리는 게 훨씬 좋아요. 아, 네, 그 약간 돈을 빼놓으시면 좋고 21일 갑자기? 아침에 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그건 다른 얘기로 샜는데 그 예. FNF도 마찬가지지 예. 해외 매출,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그쵸. 걔는 20배, 25배, 30배 PER 받고 있거든요. 근데 더 네이처 홀딩스는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방송국 하나 따오고 스포츠 하나 갖고 있는데 안 오르는 건 아직 해외 매출 비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노바렉스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해외 수출 비중이 낮아서 그런 면이 지금 멀티플을 주가에... 더 주기가 아... 시장에서 그 더디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강점과 조금 약점이 하나씩 네,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 감안하시고 대신에 차트는 지금 너무 좋은 지금 모습이거든요. 노바렉스가요? 이런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상승형 N자형 상승 패턴. N자를 그리면서 네. 그 고점을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거기다 또 확인을 한번 한 게 지난달에 급등을 20% 했다가 4%로 밀렸거든요. 쭉 급등을 했다가 전고점의 매물에 밀린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라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대시를 두 번 해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 허물 상태에서 여러 번.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노바렉스의 어떤 지금 스펙상 지금 전고점을 훨씬 올라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두들긴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요. 이게.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격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확 떠버리면 이격이 벌어지는데 네. 잘 누르면서 왔잖아요. 2020년 말부터 잘 이게 6, 7개월을 누르면서 이걸 좁혀놓은 상태에서 올라가 이게 좋거든요. 이게 그냥 천천히 그래야 천천히 모아갈 시간이 있어요. 누른다는 게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 천천히 모아갈 시간을 줘요. 이 노바렉스는. 네. 뉴트린 날아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출 비중이 낮지만 개별 인정 원료가 많기 때문에 그 강점이 있다. 네. 요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좀 답답해 하시는 게 콜마 BNH가 이 2020년에는 가장 화끈하게 올랐어요. 네. 콜마 BNH가. 네. 근데 지금 좀 계속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똑같이 선택했는데 네. 가장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네. 콜마 BNH는 그냥 해모힘이에요. 해모힘. 해모힘. 해모힘이 이게 당귀 천궁 백작약. 이게 한약 냄새 나는 거고 얘는 액상이에요. 액상. 이게 알약이 아니라 액상인데 이게 강점이다 단점이 있는 게 매출의 85%가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애터미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강점이자 약점인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토종 다단계인데 네.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 마케팅계에서 네. 지금 아메이가 1등이고 애터미가 2등이에요. 근데 네. 토종 다단계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는 하지만 그 구조 자체가 네. 다단계고 위에 그 어떤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인식이 안 좋지만 결속력이나 이런 거 파급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네. 매출의 85%가 애터미에서 나온다는 게 약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고 이게 애터미가 노바렉스는 해외 수출 비중이 없잖아요. 콜마 BNH는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30% 중반대로 가서 지금 40%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점수를 더 줘서 그런지 2020년에 더 화끈하게 올랐었고 애터미 중국 회원수가 지금 작년 말 기준 45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와. 지금 중국에서도 이 토종 애터미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네, 토종 애터미. 토종 다단계가 450만 명이지만 중국 인구를 고려했을 때는 450만 명은 아직 작은 수치거든요. 네, 와. 그리고 네. 콜마 BNH는 중국에 공장이 있다는 거, 요게 강점이에요. 노바렉스는 오창, 오송 다 우리나라예요. 해외 진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강소 콜마가 있고요. 그리고 연태 콜마가 있어요. 강소 콜마는 지난해 7월에 이미 완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시험 운행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본격적으로 운행이 되려면 올해 한 여름이 지나야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노바렉스 오송 신공장 6월 말에서 7월 초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갈 것 같고 그리고 애터미랑 합작해서 만든 게 연태 콜마가 또 있어요. 이게. 이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공장이 두 개 있고 중국에 애터미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을 노릴 수가 있는데 또 대표작의 해모힘인데 해모임이 이 서양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잔티젠, 락티움은 그냥 알약이나 가루로 네. 먹으면 되고 냄새가 안 나는데 이 콜마 BNH 해모임은 탄약 냄새가 심해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꺼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에 간 거예요. 중국도 한방재료, 그렇죠. 그쪽의 네. 한방재료, 네. 중방재료를 중방. 쓰기 때문에 네. 그 냄새에 좀 역한 것들이 좀 덜해요, 아시아 네. 사람들은. 어쨌든 중국을 뚫고 있고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원료 조달이라든가 원가 절감이 좋다. 콜마 BNH는 그 강점이 있어요. 해외 모멘텀이 있고 해외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바로 돌릴 수 있는 모멘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이렇게 안 가고 있어도 혼자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콜마 BNH 네. 실적이 계속 좋은데. 네. 실적은 지금 계속 좋게 찍히고 있거든요. 재무제표 네. 찍히고 있는데다가 네. 공장 돌아가면 네. 바로 캐파 늘어가면 그 찍어내서 바로 매출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콜마 BNH가 이렇게 기더라도 지금 7개월을 기고 있어요, 옆으로. 언젠가 터진다, 이거. 왜 이렇게 못 갔죠, 근데? 이게 왜냐면 다 갔잖아요. 노바렉스도 지금 뜨고 있고 뉴트리도 이제 뉴트리 먼저 날라갔고 서홍도 어제 떴어요. 콜마 BNH 혼자 이렇게 네. 계속 소외될 수는 없어요. 왜 못 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그게 있는데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같아요. 한쪽으로 애터미에서 85%의 매출 비중이 나온다는 그 플랫폼에 너무 쏠려 있다는 약점. 그냥 결과를 조금 해석하는 거예요. 네네. 그거에다가 공장이 강소콜마, 연태콜마가 아직 가동은 안 되고 있다는 거. 왜요? 본격적으로 아니요. 강소콜마는 이제 처음에 만들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좀 시험 운행을 해봐야 돼요. 네네. 그리고 연태콜마 지금 짓고 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할 때쯤 되면.
주가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또 하나의 약점 제가 봤을 때 지금 딱 매물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가격대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해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는 10개월 선을 뛰면서 얘도 상승 N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10개월 선 밑으로 내려가 버려서 소위 이제 물리신 분들이 밑으로 많은 밑으로 내리고 있, 지금 여기 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섹터 중에서 다 가는데 혼자 계속 소외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있고. 제일 잘 간 뉴트리도 볼게요. 뉴트리가 아 이게 이거는 또 자 해모힘은 해모힘은 애터미에서 85%가 나오고 해모힘에서 굉장히 그 거의 절대적이에요. 지금 이 지금 콜마 BNH는 근데 뉴트리는 또 뭐냐면 에버콜라겐에서 절대적이에요. 에버콜라겐 하나 매출 비중이 96%예요. 얘는 더 심해요. 더 심한데 얘는 완전히 달라요. 얘네는 홈쇼핑 매출 비중이 60%에 가까워요. 아,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완전 플랫폼이 달라요. 네. 그 저기 콜마 BNH랑 완전히 다르고 다르네요. 지금 얘네가 GS 홈쇼핑이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주주 구성을 보세요. 주주 구성을 보면은 GS 홈쇼핑이 갖고 있어요. GS 홈쇼핑에서 처음에 팔다가 지금 다른 홈쇼핑으로 늘려가면서 플랫폼 매출 비중을 늘렸거든요. 기억해요 어디 갔지? 네. 하여튼 시간이 없죠. 자, 그래서 예. 지금 박기범 대표가 지금 뉴트리 공동 대표인데 이분이 뭐 하시던 분이냐면 2015년에 종근당에서 락토핏 영업 마케팅 전무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락토핏을 띄워보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뉴트리에 왔는데 처음에 굉장히 산발적인 인기가 없는 것들이 막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뉴트리가 그때 인지도도 없고 지금도 전체 그 건강기능식품 순위에서 10위 밖에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막 인지도도 없는데 다 띄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를 딱 정했어요. 콜라겐을 하나 그냥 딱 정해가지고 요것만 하자 해서 다 싸그리 없애버렸어 나머지를. 그다음에 요거를 그냥 김사랑 씨 모델로 봐가지고 이거 하나 터트린 다음에 우리 다른 걸로 하자. 근데 이거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때 예전에 말했죠. 여성 질건강 유산균 마스터 바이옴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종근당에서 락토핏 유산균을 터뜨렸기 때문에 락토핏을 못 이긴다는 건 자신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유산균이 잘 된다는 건 알겠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가장 영양제 중에 많은 게 홍삼, 그다음에 유산균이에요. 그다음 비타민이고. 그러니까 유산균 시장이 큰 건 맞는데 니치마켓을 가야겠다 해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최주일 씨 모델로. 그래서 이 마스터 바이옴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트리는 지금 그냥 어나더 레벨로 가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뉴트리를 하기보다는 뉴트리의 시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덜 간 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애 종목은? 일단 저는 지금은 BNH, 노바렉스가 좋은 노바렉스, 것 같고요. 네. 노바렉스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콜마 BNH 콜마 BNH도 지금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횡보가 길어지다 보니까 매물벽이 좀 쌓여 있거든요. 네. 인정? 예,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럽다. 근데 소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노바렉스는 지금 지난달에 고점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할 수는 있다. 저희 갓소장님 정말 그 주가 맞추려고 나오신 분 아니고 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공부하고 해석하시는 분인데 갓소장님 말씀하신 이후에 주가가 아니 뭐 그냥 상승도 아니고 급등을 해버리니까 신소장 관심주를 따로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어놨습니다. 아, 엄청 부담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이 진정성. 이러다가 한번 크게 그렇죠. 틀립니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 틀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늘 얘기를 해드리니까 저희는 논리로 뭐 이 종목 사세요. 주가가 얼마가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 논리를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있는 궁금하잖아요. 구조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3초만 얘기 드릴게요. 이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한 건데 좀 느릿느릿하고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은 성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틀 전에 상장한 게 또 하나 있어요. HPO라고. 이거는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주식이 워낙 좋으니까 HPO도 한번 공부해보시면 신규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 수익을 좀 잘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신 소장님의 이 진정성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소장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